안에 계십니까? 신홍입니다. 안에 계시면 잠시 들어가겠사옵니다. 안에 계십니까? 신홍이옵니다. 나으리. 따라 들어오느라. 나으리. 너 신공이 아닌가? 불러도 대답이 없길래 아무도 없는 줄 알았사옵니다. 미안하네. 오래간만에 서책을 읽느라 인기척을 느끼질 못했네. 근데 다들 어인 일들이시오. 다들 나가 있거라. 예, 장군. 나도 그만 나가봐야겠어. 나으리. 드릴 말씀이 있어온데 잠시만. 신홍이 대저용 있는 서가로 갔단 말이냐? 예패야, 이를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밖에 팔보 있느냐? 찾아 계십니까, 배하? 가서 은밀히 군사들을 대기시키거라. 군사들이라니요? 만에 하나 대저용이 붙잡힌다면 예고와 신홍들을 다 없애야겠다. 수밖에 없다. 못하느냐? 어서 군사들을 대기시키거라. 예, 폐하! 이게 뭔가? 죽은 부기원 대각께서 대조영과 동명천재단의 뒤를 밟아서 정리한 첩지이옵니다. 그래서 이 서책에 뭐라고 적혀있는 겐가? 이 안에 대조영과 동명천재단에 대해서 단서가 될 만한 것이라도 있는가? 동명천재단을 이끄는 단주는 대조영이지만 그 배우는 보장왕이요. 또 그 소리요? 그 얘기는 이미 끝난 걸로 아는데 좀 더 그럴듯한 얘기는 없어. 취성루가 동명천재단에 본거지란 것은 어떻소이까? 취성루? 술냄새가 진동하고 기생들의 교성이 넘쳐나는 그 취성루가 자객단에 본거지라? 흘려들을 것만은 아니옵니다. 흘려듣지 않으면 나보고 실성한 자가 휘갈겼은 이 잡설을 믿으란 말인가? 그분은 실성한 것이 아니옵니다. 그것도 무슨 말인가? 미친 척하면서 아무런 제약 없이 대조영의 뒤를 캐냈던 것이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결국 제께에 제가 넘어가서 그 변고를 당했단 말이 아닌가? 제께에 넘어간 사람이 어찌 부기원대가 한 사람뿐이겠사옵니까? 시생이나 이해고 장군도 마찬가지이옵니다. 하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적혀있던가? 이 연남생도 동명천재단의 배후라고 적혀있는가? 대조영을 잡기 위해선 반드시 연대인과 손을 잡으라고 적혀있어. 그래요? 그거 참 의외로군. 나으리, 이 첩지의 시생의 생각까지 보탠다면 취성루의 본래 주인은 미모사가 아니라 보장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취성루에서 나온 막대한 자금으로 어디선가 대규모 항당군을 키워내고 있을 것이옵니다. 항당군이라니, 군대 말인가? 대조영의 아버지인 대중상의 행방이 묘연하오.
분명 대중상이 통솔하래 군사들을 키우고 있을 것이오. 어떻습니까? 부귀원 대가와 시생이 그린 밑그림이 그럴듯하지 않사옵니까? 하나 그 모든 것은 추측에 불과하네. 나으리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만 주신다면 그 추측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이옵니다. 도와주겠다고 하질 않았는가? 이건 또 무엇이오? 안동 도읍을 연대인께 물려주겠다는 서린기 장군의 추천장이요. 동명천재단을 없애는 즉시 서린기 장군은 당나라로 돌아갈 것이요. 그 후임을 직접 지목한 이 추천장이야말로 임명장과 다를 바가 없어.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안동 도부사의 인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을 것이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대조용이 있는 것만 알아낸다면 내일 아침 이 고구려를 통치하는 안동도부는 나으리 차지가 될 것이옵니다. 이제 시생이 할 바는 다 했사옵니다. 나으리께서 혹시 못다 풀어낸 속내가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